무속인도 사람이다. 오마이 TV 사랑합니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 사는 천수암 김보살이라고 합니다. 2010년 경인생 10세 범띠입니다. 아, 우리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무엇이든 한 해에 꽂히면 빠지는 성격이며 쾌활하면서도 내성적인 편이 많다. 그렇게 나옵니다. 내성적이에요. 어? 부족했던 학업이 성장할 것이며 남으로 인한 칭찬을 받을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친구들 사이에 질투심이 강한 걸로 경쟁 아닌 경쟁할 일이 두려우니 조심하면 좋을 것이고 7월 초만 넘어가면 대길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1998년생 경자년 23세 새해죠. 그러면 새해를 들어서부터는 막혔던 운세가 풀려질 것이며 자만심을 버리고 한 걸음을 또 한 걸음을 나아가시고 내가 뭐든지 간에 하고자 하는 것을 잘 선택을 해라.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걸 진행해서 나가. 그러면 대결할 것이고 직장을 얻고자 하는 자는 직장을 얻을 것이며 술을 조심해라. 수루가 차조심 그것만 조심만 하면 앞으로는 대길할 것이다. 그럽니다. 네. 병인생 34세 경자년생의 음력 정월 2월부터는 풀잎에 있을처럼 풀릴 것이며 남자는 새로운 인연자가 있어 직장운도 열릴 것이다. 자손을 못난 분은 자손을 얻을 것이며 여성은 혼사길이 열릴 거예요. 남녀 관계가 있어서 헤어졌던 사람, 그리워했던 사람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나 7월 말에는 우리 경자년 7월 말에는 누가 권하는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러니 성급하게 하지 말 것. 운전 조심 잘해. 운전을 조심 잘해야 되겠어. 크게 놀랄 일이 발생할 일이 있어 매사에 조심하시고 90월 달엔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며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동지서 달에는 어쨌든 이제 무해무독하게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왔으나 사람이 나가서나 온 가정에 무해무독하면 최고야.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2020년 경자년 갑인생 범띠 47세 망설이고 주춤했던 일이 순리적으로 풀릴 것인데 정신적인 고통은 있었으나 하나하나 마무리될 것이니 먼저 앞서가는 것은 금물이다. 음력인데 3월, 4월, 5월, 6월에는 새로운 문서가 발생할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7, 8월에는 피했다가 9, 10월에 하면 참 좋겠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에는 좋은 운은 있으나 집안으로 인해 좀 안 좋은 일 우환이 발생할 것 같네요. 우환 집안에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또 부모가 있으면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간다든가 등등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머리로 판단해가며 잘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을 것이고 사교성도 놓고 사람들을 많이 다루는 기질이 있으며 뭐 장사나 무슨 사업이나 나래 관록 운도 있고 등등 머리가 좋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노력성과 끈기가 많다. 재물에 재물복이 많습니다. 이 양반도. 2020년 경자년 임인생 범띠 59세 분들 경자년에는 새로운 일이 생길
생길 겁니다. 운수는 좋다 하나 나의 몸을 아껴라. 인민생 범죄 왼쪽 조심하세요. 왼쪽 반 왼쪽을 꼭 조심하세요. 네, 이 양반들 왼쪽으로 탈이 생길 일이 있어요. 현재도 지금 왼쪽이 안 좋습니다. 더 많은 남자고 여자고 간에 왼쪽으로 많이 좀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 왼쪽을 많이 조심하세요. 과욕을 금지합니다. 예, 과욕은 욕심이에요.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응? 과욕은 금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성격상 정이 많아요. 정이 많을 것이며 기가 얇아서 또 구설이 따를 것이 두렵다 그래요. 그러니 금전거래는 하시면 또 좋은 운에도 마가 돼서 또 안 좋을 일이 있을 겁니다. 길을 잃은 기러기가 다시 길을 찾아오니 더 이상 바랄 거 어디 있겠소. 좋습니다. 그러나 이민생 범죄를 금전거래만 조심하시고 내 몸쪽 왼쪽 편 그것만 부디 조심하시면 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범띠 양반들 다 어쨌든 지나가고 또 지나갔다 해나 좀 두려운 일도 많았고 또 이제 앞으로 승진할 쾌가 참 많을 겁니다. 다들 용기를 가지시고 힘찬 활기를 다 펼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까 지금? 아들 예. 지금부터 할까요? 네, 가면서 물 한 잔 좀 먹고 입이 바싹 타네 또 지랄하고.